내 이름은 그리코. 한국 남자 견식군과 사귀고 있다. 오늘은 견식군이 회식하고 오는 날, 고생한 견식군을 위해 달콤한 크림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왔다. 나왔어 그리코. 수고하셨습니다 자기. 이따 왔다 좀 화장실에 갔다 올게. 에? 뭐야 뭐야? 설마 다른 여자랑 뽀뽀한 거야? 어쩌면 좋지? 이 시간에 쓸데없는 반응 것은 없을 텐데 파민이라도 해야 되나? 진정하자 그리고 금강산도 식구견이라고 했어.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다시 생각해보자. 안녕하세요 이모. 어서와요 총각. 저 여자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발빈 찐빵같이 생긴 사장님. 왠지 기분 나쁜 걸. 그래 한 잔 먹고 다 잊어버리자. 술 마시니까 또 화가 나. 좋아, 차라리 니네를 죽이고 간판에 가겠다. 데려주기로 냠냠두. 뭐해 그렇고? 자기 선호가오 놀이 세츠메 시대네. 아 이거 오늘 아침에 기억 안 나? 오늘 아침? 자기 잘 다녀오세요. 그래 오늘도 파이팅해요. 오늘 내가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쿠리코가 아침에 뽀뽀를 해줬잖아. 출근하고도 쿠리코 안 잊어버리려고 계속 놔둔 거야. 나한텐 쿠리코밖에 없는걸. 친절한 견식군은 오늘 중요한 미팅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키스마크를 남길 정도로 나와 함께 있고 싶었던 거야. 아우 사랑두이. 오늘도 견식군의 로맨틱함에 우리의 가슴엔 사랑만 남았고, 중요한 미팅에 실패한 견식군은 결국 회사에서 차리고 말았다.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냐? 아니 중간을 모르네 이 새끼. 번호 방금이와 빨간 키스마크 탈극질의 행견마크 결혼한 거 후회하는 작은 엄마 분노 대결에 오기로 했습니다.